아우, 동희 씨 고마워요. 아, 형수님. 아까 거기서 어떻게 딱 만나가지고 이거. 만우 씨 맛있게 드세요. 아, 형수님 맛있게 드십시오. 형님 옆에서 같이. 오! 고맙습니다. 오, 강연아 씨 앉으십시오. 아, 오늘 강연아 씨랑 같이 밥 먹겠네. 앉으십시오. 제가 매니저. 아니, 여기로. 아니, 옷을 갈아입었어요? 어? 그러네. 아까. 아, 하루에 세 번 갈아입으시네 보다. 아점저. 저희 가게는 코스 요리가 괜찮습니다. 이 코스는 연어 크레페 시작해서 디마르 토마토, 상그리아, 그리고 스테이크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. 이 코스는 새우 아란치. 이게 A 코스예요? 예, 아, 구성이 잘 나와서. 혹시 연어 좋아하세요? 연어 좋아하시면 그 저희 연어 크레페 있잖아요. 저기 주문은 제가 전문입니다. 저 가서 하시죠. 네, 아,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놀래요. 저 요거 여기 있으니까 살짝 이쪽으로 살짝. 천천히 보고 주문하겠습니다. 서주현 씨, 오늘 나 어땠어요? 촬영 내내 지켜보셨잖아요. 아, 좋았습니다. 아, 그냥 좋은 정도가 아니고 강예나 씨한테 빛이 나니까 우리 소시지에도 윤기가 그냥 짜르르 그러면서 눈부셨습니다. 이제 뭐 이거 광고도 제대로 복구하면 매출이 좀 더 오르겠지? 어? 아니, 제 입으로 말하긴 뭐하지만 이거 영상 나가잖아요. 완전 난리 날 거예요. 우리 강예나 씨 덕분에. 세다 지금이다. 참, 언니 채널 열었더라. 어? 지방 우리 뭘 열었어? 아니, 누나 채널 열었어요? 아니, 네, 혼자서 시작해봤어요. 아직 하나밖에 못 올려서 더 올리면 얘기하려고 했는데. 아, 왜 말 안 했어요? 그 이름이 뭔데요? 은하와 친구들. 은하와 친구들요? 어, 괜찮은데? 아, 뭔데? 검색해봐야겠다. 오, 나오네. 그래도 마카롱 소속이었는데 구독자 수는 꽤 나왔지? 아, 당연하죠. 적어도 만 명은 87명이네. 87명? 야, 하루 87명이면 대단한 거지. 뭐 별 차이도 안 나는 것만. 몇 명이라 그랬죠? 870만 명이요. 뭐 공 하나밖에 차이 안 나는 것만. 뭐. 만 붙었잖아요. 왜 그래요? 조용히 해. 아니, 뭐 콘텐츠 늘려가면서 홍보도 계속 해야죠. 열심히. 촬영할 스튜디오는 있어? 시장조사, 경쟁, 채널 분석, 포지셔닝, 프로모션 방법 이런 거 다 생각하고 시작한 거지? 그 정도 준비도 없이 뛰어들 만큼 이 일이 만만했던 건 아닐 거잖아. 저기, 한마디에서 손마디 까질 때까지 바닥 구르는 사람은 없습니다.